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섬 시골 도시 모알바알에서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냉장고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삼성 냉장고입니다. 하나는 LG 냉장고입니다. 사이즈는 둘다 비슷합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나 현재 이제 들어가는 리트 정도가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는 거는 원래 저는 삼성보다는 LG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집 냉장고 LG는 삼성 거에 비해서 소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왼쪽에 지금 삼성은 거의 새벽에 틀어도 거의 소음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소음이 심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냉장고 위에 보시면은 삼성 쪽에 물건이 더 올려져 있는데, 오히려 소음은 지금 LG께 더 소음이 심한 편이에요. 왜 이게 심한지는 혹시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시면 제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좀 심하다는 게좀 단점이고요. 장점은 지금 뭐 보시면 알다시피 냉동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냉동실 사이즈가 좀 커요. 3단으로 돼가지고, 3단 돼가지고 좀큰 편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도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큰 편이고. 요게 좀 단점이에요, 요게. 이게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요. 원래 좀 낮춰가지고 만들었으면 요 위가 너무 작고 여기가 공간이 너무 남아요. 요거를 조금 디자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모르겠어요. 필리핀 사람들 생각해서 만드는지 몰라도 삼성 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폭이 너무 커요. 이 자체가 원래 이 폭이 조금 줄어서 여기가 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좀 작은 게좀 아쉽고요. 대신에 냉장실은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냉동실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조금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냉장실에 있는 요폭 차이가 조금 아쉽다는 거. 아니면 요 중간에 뭘 하나 더 만들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LG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폭만 조금 빼면은 나머지는 뭐 크게 아쉬울 건 없고요. 좋은 점은 이렇게 바깥쪽에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거. 디스플레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소음이 심해요. 지금은 이제 저녁 6시쯤 됐는데 자정쯤 되면은 소음이 지금보다 더잘 들리는 편이에요. 지금도 보시면은 소음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같은 시기에 샀고 같은 업체에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소음 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 험하게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사용하고 똑같이 지금 잘,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상태는 LG께 지금 소음이 좀 심한 거. 왜 그런지 이해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이메일로 연락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삼성께 약간 커요. LG 거에 비해서는. 리트 수도 보니까
한 310 여기가 한 60리터 좀 큰 편입니다. 60리터 386 지금 이게 312니까 한 70리터 차이네요. 70리터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LG 관계자분들은 소음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좋죠. 저도 LG를 더 좋아합니다. 삼성보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지금 필리핀에 판매되고 있는 LG 제품은 지금 소음이 조금 심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는 세부시에 있는 서비스센터에서 불러야죠 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3, 4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번 부르면 출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고장 나더라도 사실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면은 기본 한 7천에서 1만 페소, 즉 한국 돈으로 따지면 20에서 한 25만 원 사이가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 보면 역시 진짜 한국이 살기는 정말 좋습니다. 뭐 이 시골 도시에 살고 싶어서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가끔은 한국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꿀뚝처럼 납니다. 자, 이상 냉장고 두 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삼성 제품이 오른쪽에 있는 LG부터는 소음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뛰어나고요. LG의 장점은 지금 디스플레이처럼 조절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를 할 때 약간 조금 더 이 레프리지네이터 온도가 약간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반대로 이제 에코를 끄면은 레프리지네이터 온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에코 모드를 했다가 좀 뭐 중요한 거 좀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을 때는 이제 에코 모드를 끄면은 안에 보관하는 게 조금 오래가는 편입니다. 자, 이상으로 LG 냉장고랑 삼성 냉장고를 단순 비교해봤습니다. 단순 비교. 혹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